오호. 어, 아니, 모터 거의 끝이야. 안녕하세요. 내적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만한 장비가 아닌 마우스 벤치마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구매한 약간 좀 특이합니다. 원래 벤치마크를 위해서 나온 툴이 아닌데 툴로서 사용을 할 바로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물건 나왔어요. 짜라란. 배송비가 거의 한 50만원인가? 뭐,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엑시드로 SE-A3! 굉장히 큰 사이즈를 그릴 수 있는 여기 이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에 가장 최상위의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엑시드로라는 게 뭐냐? 예시가 들어있죠? 이게 이제 프린터로 뽑은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 이 기계 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린 거예요, 직접. 말 그대로 그림 그리는 로봇. 그러니까 프린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기계 모터 정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고 자체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다 보니까 마우스 정밀도 벤치마크 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툴이에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원래 mousesensitivity.com이라는 마우스 감도를 게임마다 이렇게 맞출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트 운영자가 몇 년 전에 센서 정확도 벤치마크 할 때 이 툴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소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왜 벤치마크를 하다 말어 해서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센서 정확도 자체를 벤치마크를 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그냥 센서 편차 이런 것만 테스트를 하고 Y축, S축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움직였을 때 아니면 뭐 무선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툴이 있으면 제가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부속품이 뭐가 많습니다. 뭐 이상한 부속품이 있고 케이블 몽탱이가 막 이렇게 있고요. USB 컴퓨터랑 연결하는 거겠죠. 펜 같은 걸 장착을 할 때 사용하는 브라켓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품. 우! 툴을 벗기고 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네요. 생각보다는 케이블이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어하는 부분이 있겠죠. 여기 제어하는 기본 모터가 있네요. 야, 양쪽 모터구나. 양쪽 모터가 있고 이 벨트를 이용하는 거고 양쪽 모터와 X축, Y축 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여기다가는 펜 같은 거를 고정을 시켜두고 사용을 하는 거고 새 기계 냄새. 케이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케이블만 노출이 돼 있으면 뭐 끊어질 염려라든지 제대로 된 위치에 고정이 안 될 수 있으니까 필름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케이블을 위아래로 자수 뜨듯이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원 연결하는 거 여기가 DC 전원인 것 같고 콘덴서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고 여기는 신호선인데 교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 2핀짜리 포트가 6개가 있어요. 총 저건 나중에 이제 뭐 USB 연결할 때 사용을 하겠죠? USB 연결을 하는 거면 그냥 USB 포트가 있을 것 같은데 케이블 부속품을 볼게요. 마이크로 USB에서 USB 포트가 있고요. 어댑터가 있고요. DC 어댑터. 여기 이제 막 클립이랑 각종 뭐 여러 가지 들어있고 케이블 같은 경우는 컴퓨터랑 연결을 해서 무언가를 할 때 써야겠죠. 아, 여기 있네요. 마이크로 USB는 포트가 여기 있고 DC 어댑터는 포트가 여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그런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 돼지코는 알아서 사서 써야 됩니다. 그 케이블을 꽂아서 컴퓨터랑 연결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DC 어댑터랑 프로그램 연결을 하고 여기에 이제 펜만 고정을 시킬 수 있게 되면은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짱을 사는 게 정밀도 부분에선 더 좋았을라 싶네요. 어차피 저는 이렇게 크게는 사용을 또 안 할 거기 때문에 무게중심 생각에서 한 중간쯤에 옮겨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정밀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엑시드로 SE-A3이 다른 엑시드로 모델하고의 차이점인 헤비 알루미늄 베이스라는 거. 알루미늄 베이스였어 가지고 좀 더 튼튼하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 제가 이제 이거를 컴퓨터에 연결을 해가지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깔아서 움직이는 거. 어차피 마우스 벤치마크를 하는 데는 여기다가 마우스를 연결을 해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펜을 연결하러 나온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제가 추가적인 무슨 집게 같은 이런 구조물을 달든지 아니면 임시로는 테이프 감아가지고 쓰든지 하면은 되겠죠. 펜을 연결을 해서 작동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 펜 고정하는 거를 금방 저는 이제 대각선으로 했는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도 되고 이제 수직으로 장착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취향. 이 배럴이 아까 전에 이 사이즈 좀 큰 거를 쓰는 거고 작은 거를 쓰는 거면 기본 구속에 들어있는 친구를 쓰는 것 같습니다. 작은 게 있네. 큰 거면은 이런 보드마카 장착하라고 만든 거 아닐까? 오, 요런 느낌. 오, 나쁘지 않아. 제가 그게 없거든요. 보드 고정하는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이거를 테이프로 고정을 시킬게요. 오,
아니야. 무언가 잘못되고 있어. 오호. 아니, 모터 거의 끝이야. 포지셔닝 설정이 잘못됐다. 저 두꺼운 펜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정밀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교체하고 한번 해볼까?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 조금만 개조하면은 마우스 들었다 놨다도 만들 수 있겠는데요? LOD 테스트할 때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와 생각보다 엄청 정밀한데? 내가 원하는 모양 한번 만들어볼까? 오, 원 엄청 정확하게 그린다. 오, 원 여러 개를 놓으면 원을 여러 번 그리네요. 오호, 아니, 지 멋들었어요. 단순화하니까 이게 더 편한 거니? 이 펜이 구린 건가? 얘는 그리는데 펜이 딱 멈추고 움직이는 그 지점은 안 쓰이는 게 지금 볼펜이라서 안 쓰이는 것 같은데요? 마우스 테스트 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신기해. 짜잔. 눈쟁전자 화이팅!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눈쟁이TV 눈쟁이닷컴으로 세용. 이거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마우스 벤치 하는데 사용을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은 마우스 센서 그리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의 벤치마크를 대부분 다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멤버십도 이제 활성화를 시킬 겁니다. 이 벤치마크 하는 거에 대한 후원을 이제는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장비에 돈을 이제 너무 막 쓰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 가입한 분들 대상으로 다음 벤치마크를 어떤 걸 할지 어떤 장비를 할지 투표를 할 수 있는 우선권을 다 드릴 겁니다. 다른 분들한테는 뭐 어느 걸 할지의 의견만 받는 거고 선택은 커뮤니티에 해가지고 이제 높은 우선순위에 있는 제품들 위주로 먼저 할 거기 때문에 멤버십 가입한 분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을 해주시면 많은 혜택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생각보다 근데 개조하기가 쉽겠는데? 이게 모터가 밑에서 위로 받쳐주는 구조구나. 모터를 자꾸 위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쓸 때 펜이 잘 안 쓰일 수도 있는 거구나. 바닥에 이렇게 딱 박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린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구조라서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